HBM3 퀄 테스트 통과됐다. 언론에서 막 나오니까 삼성이 아직 진행 중이다. 1등 삼성 뭐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지금은 도전자로서의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잘하고 있다 그러면 혁신이 안 일어나죠. 기존에 하던 방식이 최고니까. 지금 하던 방식이 잘못됐다, 틀렸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혁신이 일어나는 변주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최근 DS 부분에서 어드밴스 패키지 조직의 재배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동안 이제 어드밴스 패키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온양 쪽에 원래 후공정 라인들이 있었거든요. 네. 온양 패배 TSP라는 이제 조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은 그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고 이제 경계현 사장 때 전임 DS 부문장 때 이게 이제 속도가 안 나니까 DS 부문장 직속 조직으로 어드밴스드 패키징 AVP 사업팀이라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쪽은 이제 천안 쪽. 에서 이제 인력들이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전영현 부회장이 오면서 AVP를 그냥 이제 온양 TSP 쪽에 이제 흡수시켰죠. 이제는 온양 중심으로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역적으로는 이 온양이라는 곳이 또 중요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부동산 관점에서도 부동산 쪽으로는 이제 온양이 그렇죠. 그쪽의 부동산이 맞습니다. 또 맞습니다. 사실 그 TSMC 출신의 이제 린준청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사실은 팬아웃 WLP라는 이제 기술을 TSMC에서 개발해서 이제 삼성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적장의 장수였는데 지금 삼성으로 조인해서 그렇군요. 네, 이제 삼성에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이제 지금 부사장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잘하시는 분들 많이 특히 TSMC나 이런 쪽에서 많이 데려와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도 좀 가밀해서 빨리 이제 경쟁력을 따라잡아야 되지 않을까. 사실 뭐 HBM도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거든요. 마이크론 HBM 쪽에. 그거는 뭐 경쟁에서 당연한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우리도 그런 것들 열심히 해서 빨리. 우리 지금 삼성이 어떻게 보면 취약한 부분이 파운드리 선단 공정도 있지만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안 되니까 결국 AI 반도체 쪽에 수주를 못 받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전영현 부회장이 뭔가 좀 보고 제대로 이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온양 지역에 이제 그 대만 음식점 같은 거 해놓으면 잘 될 것 같아요. 역시 어쨌든 역시 크게 보시는 분들은 아니, 뭔가 네. 좀 오시겠구나 대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잘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또 이런 그렇죠. 여러 가지 기회들이 또 이제 변화들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어드밴스 패키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그 정리를 한 거죠,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게 같은 거를 하는 조직이 뭔가 있으면 서로 막 경쟁해서 뭔가 상승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딱 정리해서 이제 일원화한 거죠. 중요성을 하고 일원화한 네. 거다. 그럼 1등이라는 자신감은 좀 내려놓고 네. 최근에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그래도 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모습도 확인된다고요. 최근에 삼성 사업 보고서 보면요. 일단 코멘트 자체가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 세계 최초 막 이런 말, 초격차 뭐 이런 말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2014년 막 10년 전 사업 보고서하고 지금 사업 보고서 최근에 나오는 것들하고 비교해 보면요. 굉장히 이제 겸손해졌어요. 코멘트 자체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졌고요. 최근에도 보면 HBM3 퀄 테스트 통과됐다. 언론에서 막 나오니까 삼성이 아직 진행 중이다.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저는 이제 삼성이 오히려 더 무서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만심은 완전히 내려놓고 과거에 우리가 1등, 네, 1등 삼성 뭐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지금은 철저히 이제는 도전자로서의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실을 인정하면요. 그때부터는 혁신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 그러면 혁신이 안 일어나죠. 기존에 하던 방식이 최고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 지금 하던 방식이 잘못됐다, 틀렸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혁신이 일어나는 저는 변주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그 옛날에 이건희 회장 시절에 마누라 빼고 다 봤고 네. 그 이야기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있었던 그 애니콜 화형식 같은 게 있었죠. 그렇죠. 애니콜 전부 다 해가지고 다 불태우는 그런 세리머니를 하면서 야 니네 정신 차려라고 하는 그 직원들한테 맞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것도 없어. 조용히 그냥 그렇죠. 내 조직 내에서 변하는 거야. 맞아요. 그런 거 하는 거 없어. 그냥 우리 바뀌었어. 우리 1등 아니야. 그것 자체가 무서워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삼성이 그래도 가지고 있는 저력과 그럼요. 뭐 인적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수십 년 동안 쌓였던 게 뭐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동안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을 뿐인데 그거는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뽑아내지 못했던 어떤 시스템에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전방 시제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커뮤니티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스페셜티가 중요한데 여기에 맞게 조직이 바뀌었어야 됐는데 그동안 그런 부분들을 좀 미흡했는데 이제 뭔가 감을 찾아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앞서 얘기했었던 것과 합쳐보면 인텔이 좀 이제 내려오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인텔의 그 의존도나 아니면 인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좀 낮아졌다라고 생각해보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누가 올 될지 모르겠지만 그 대통령도 삼성전자에 분명히 오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맞아요. 들고요. 그때 진짜 잘하고 있으면 또 이제 부각받을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뭔가 너무 이제 너무 중요한 보여줘야죠. 단순 유망주가 아니라 그쵸. 이제 다크호스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이제 미국 쪽에서도 뭔가 배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HBM이나 아니면 파운드리 이 둘 다 해당되는 거겠죠? 둘 다 해당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성이 확보해야 되는 인피니티 스톤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삼성은 타노스인데 스톤이 없는 타노스거든요. 첫 번째는 HBM 무조건 지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리고 세 번째가 선단 공정이죠. 파운드리. 그래서 지금 3나노, 2나노에서 그래도 TSMC를 뭐 초월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못지않은 가능성을 보여줘야겠죠. 가능성을 좀 보여줘야 되고 HBM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 패키징도 조직 개편을 할 정도로 진심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얘기를 좀 해볼까요? SK하이닉스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M7,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들로부터 HBM을 따로 만들어달라, 커스텀 제품을 만들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다는데 그러니까 HBM이 확실히 중요하긴 한가 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공식화했다라는 거고요. 이제 SK하이닉스 부사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코멘트를 한 거고 M7이 다 왔다라는 거요. 다 왔다? 네, 다 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작년에 그 틱톡 운영하는 바이트댄스가 SK하이닉스 이제 왔다가 이게 언론 보도가 돼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이제 커스텀 HBM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 쪽에 먼저 간다는 거죠. 네, 그만큼 지금 SK하이닉스가 HBM에 있어서는 메모리 파운드리 쪽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HBM이 딱 가능성을 보이자마자 딱 그 맞게 스페셜티 메모리 쪽으로 딱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잘 한 것 같아요. 이게 메모리랑 파운드리가 같이 붙으면서 이 나온 메모리 파운드리라는 용어가 좀 어떤 의미인지 좀 부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이제 반도체라는 거는 PC 시대 때 생각해 보면 반도체라는 건 전부 커머디티였어요. 그래서 CPU라는 거, GPU라는 게 이제 커머디티, 프로세서는 커머디티였고요. 메모리는 DRAM, 랜드 플래시 같은 이제 커머디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산 전자상가 가서 용팔이 형들한테 딱딱 하나씩 사서 조립 컴퓨터 만드는 거였잖아요. 어떤 보드에도 딱 돌아가는 건데. 그게 이제 모바일 혁명이 시작되면서 프로세서가 먼저 바뀌었어요. 프로세서가 커머디티에서 스페셜티로 바뀌었는데 그게 기존의 CPU, GPU에서 AP라는 SOC로 바뀌었죠. AP라는 SOC는 시스템 온 칩은 업체가 설계를 해서 팹리스 업체가 설계를 해서 파운드리에 맡기는 구조죠. 대표적으로 뭐 그 애플 같은 업체 그리고 이제 구글도 그렇고 퀄컴, 미디어텍 이런 회사들이 설계를 해서 TSMC에 주면 TSMC가 이제 만들어주는 거고 ASSP에서 ASIC으로 바뀐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AI 혁명이 시작되니까 메모리가 기존의 ASSP에서 ASIC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은 사실 ASIC이라고 할 만큼의 커스텀은 아니지만 점점 더 그 커스터마이징의 요구 수준이 높아질 거라는 거죠. 모든 메모리가 ASIC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하이엔드 쪽의 메모리는 제가 보기에는 적으면 50% 전체 시장에서 많게는 70% 정도는 결국 ASIC으로 메모리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SIC 메모리라는 게 이제 주문형 반도체라는 이야기고 맞습니다. 말씀 이제 하신 대로 원래는 반도체라는 거는 그냥 갖다 써 니네들이 네. 내가 만들 테니까 내가 잘 만들어줄게 삼성 몰라 내 초격차례잖아 제일 작은 거야 뭐 세계 최초야 갖다 써 이렇게 했던 데서 네 그렇죠. 그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줘라는 그런 시장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고 그 시장을 리드하는 건 이제 역시 하이닉스가 계속 하고 있는 건가 네네, 보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M7이 전부 다 와서 네. 줄을 설 정도라는 얘기는 그렇죠.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게 되겠어요. 그러면 하이닉스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는 적어도 이미 프라이싱 돼 있죠. 그렇죠. 네, 이미 프라이싱 돼 있고 이제 이거를 이제 삼성이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제는 도전자 입장에서. 도전자 입장에서. 네, 우리도 한다. 메모리 파운드리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걸 위해서 이제 조직 개편과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거고, 좀 더 이제 삼성이 유리한 거는 턴키가 가능하잖아요. 제가 인피니티 스톤 3개가 있으면 결국 턴키 비즈니스가 가능해요.
심지어 TSMC보다 더 높은 수준의 턴키가 가능한데 이제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다 애매한 거죠, 지금은.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 원래 옷을 만들 때도 기성품 만드는 거랑 좀 맞춤옷 만드는 거랑 마음 자세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야, 기성품 만드는 내가 만들 테니까 갖다 써라고. 여기는 손님 와 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목이 어떻게 재 볼까요? 어떻게 서비스 마인드 자체가 완전 다른 거라서 그쵸. 구조가 정말 다르긴 하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요거 하나만 되면 우리 고객님 요거랑 이거랑 이거랑 껴서 싸게 해 드릴게요. 이게 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싸게 안 해도 돼요. 싸게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디자인을 우리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뭐 원단이나 이런 쪽에 맞춤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치. 삼성은 완제품까지 다 그냥 맞춤만 해서 청담동의 고급 패션 그런 샵처럼 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과연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일단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스스로도 겸손해졌다라는 표현을 네. 쓰셨는데 이거는 지금 이게 칼을 갈고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뭐 당연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럼요. 네. 뭐 M7이 와서 이제 줄을 섰다니까 이제 축하드리고요. 더 이제 계속 잘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런 존재 그리고 새로운 것을 뭔가 시도하고 뭔가 이뤄내는 그런 거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다행이에요. 사실 대만이 2003년 이후로 우리나라한테 1인당 GDP가 역전된 이후로 계속 못 따라잡다가 2022년인가 그때 TSMC 때문에 뒤집힌 그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시 뒤집었는데 또 이제 뒤집어지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결국 이게 기술력의 싸움이고 맞아요. 결국 국력하고 직결되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요즘에는 기술의 뭔가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으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도 달라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는 동안에 AP 그러니까 프로세서가 그 주문형으로 반도체로 바뀌면서 너무나도 큰 지각 변동이 있었던 것처럼 AI 시대로 변화될 때 우리나라에 있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기업도 진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수님께서 우리 이제 반도체 시황을 보시고 할 때 이번 사이클의 특징을 Q하고 P를 볼 때 이제 P가 중요한 구간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전체적으로 3분기 때 동향 같은 것도 좀 업데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승 사이클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상승 사이클이라 그러면 물량과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네. 사이클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이클은 철저하게 감산을 통해서 Q는 별로 늘지 않고 P, 가격이 계속 올라오는 흐름이죠. 작년 4분기부터 이게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었잖아요. D램이나 NAND 플래시가 거의 분기별로 20%씩 계속 가격이 올랐거든요. ASP가. 그러면서 계속 업사이클이 온 거고 그래서 올 상반기도 1분기, 2분기 둘 다 20% 정도씩 올라왔어요. ASP가. 하반기부터 좀 꺾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의 상승률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냐면 미국 대선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불안한가 봐요. 그래서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재고를 막 땡깁니다. 작년 재고 수준의 거의 두 배를 사들이고 있는데 그 때문에 지금 최근에 가격이 막 5%포인트 추가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도 보면 삼성이 ASP가 거의 20% 가까이 지금 올라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당초 생각한 것보다 3분기 숫자가 더 좋을 거예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삼성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똑같은데 커머디티 쪽은 삼성이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삼성 이제 영업이익률 개선 폭이 더 클 건데 그럼 이게 이제 당장 숫자가 좋게 나오니까 이게 마냥 좋은 거냐 요런 게 우리가 몇 년 전에 한번 겪은 적 있어요. 스마트폰 모바일 D램 막 땡겨놨다가 갑자기 안 사들이니까 그때부터 막 이게 완전히 악성 재고가 돼가지고 몇 년 동안 털어내는데 고생했죠. 그러니까 이걸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섣불리 이렇게 좋다고 해서 공급을 섣불리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왜냐하면 이번 사이클에서 충분히 돈을 벌지 못하면 재투자를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제가 확인해 보면은 롱비치, 로스앤젤레스, 항구 여기에 지금 벌써부터 배가 지금 쌓이고 있대요. 왜 그런 거 봤더니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 많은 소비자들이 중국 거 빨리 먼저 사놔야 되겠다. 연말에 살 거 지금 먼저 사놓자. 관세 더 높아지면 안 되니까 벌써부터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땡겨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조삼모사긴 해요. 그렇죠. 근데 한 번은 가격이 반영되긴 할 거다. 왜냐하면 어쨌든 숫자가 보이는 숫자가 맞아요. 이제 중요해지니까 3분기 실적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도 주가에 한 번 정도는 반영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가수요가 되지면 당장은 좋은데 당장은 좋은데 이게 항상 나중에 후유증이 있죠. 후유증이 있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이슈이기
일 수도 있고 하니까요. 뭐 트럼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여기 이슈들이 섞여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지금 나오는 현상들은 벌써부터 사람들이 눈치 빠르게 주문해가지고 막 배가 정박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중국 클라우드 업체들도 지금 반도체 주문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저희 월간 아신 시간에는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이제 TSMC를 포함한 이 엔비디아 하이닉스의 변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야기를까지 해봤는데요. 끝으로 저희 이제 그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뭐 특별히 달라진 뷰는 없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 테크가 좀 국내 테크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혼돈의 시장인 건 마찬가지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투자하는 게 좀 더 저는 낫다고 보고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내년 시장을 바라보고 지금 이제 국내 테크 쪽을 뭐 모아가는 전략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포트 비중을 조절한다 그러면 당분간 한두 달 그러니까 미 대선 전까지는 미국 쪽으로 좀 비중을 확대하는 게 좀 더 낫다고 보고 있고요. 약간 이제 10월쯤이나 10월 뭐 중순 이후쯤에는 이제 국내 테크를 다시 좀 봐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어차피 제가 점에서 또 나올 거니까 월간 아시아 나올 있으면. 거니까 그때는 이제 또 국내 테크를 지금은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있는 AI 포함해가지고 IT 관련 이야기들을 잘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